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 치실 때 비거리를 내려고 코킹을 하시는데 잘못된 코킹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코킹을 과도하게 주려고 움직임 없이 손목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손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백스윙 때 궤도도 무너지고 오히려 더 비거리에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코킹 동작이에요. 올바른 코킹 동작을 하시려면 어깨와 상체, 팔이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어깨와 팔이 같이 움직이고 손목은 수직으로만. 약간 사선으로 든다는 느낌으로 코킹을 해주셔야지 손목도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면서 가는 그런 백스윙으로 가실 수 있게 돼요. 제자리에서 돌리지 말고 어깨와 같이 움직이면서 코킹을 만들어.